솔로몬이 성령 충만해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게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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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 우리가 죄 지어 재앙을 만나 전염병으로 흉년으로 고생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달라고. 성전, 성전,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도 너희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으로 너희 범죄, 너희 거제, 너희 뭐 11조, 너희의 그 자유롭게 드리는 낙헌제, 모든 재물을 오직 내가 택한 성전으로 갖고 와서 즐겁게 드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마찬가지. 내가 택한 곳에 너희는 와서 너희 모든 11조, 재물, 번제, 건제 다 갖고 와서 여기서 기뻐하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교회 와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천하의 가장 귀한 집은 오직 한 곳. 여러분 집이 아니고 제 집이 아니고, 물론 우리 집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계속해서 3일간 말씀 나누고 있었잖아요. 계셨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또 요셉이 3일간 찾다가 예수님을 성전에 찾고는 어찌 이렇게 했는가? 우리 걱정했다! 그럴 때 미안해요 하지 않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 할렐루야. 이것뿐이거든요. 이것뿐이에요, 이것. 다른 곳의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남편 다섯 두었다가 버리고 다른 남자랑 사는 여자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남편 데려오라, 없나이다, 너 말이 맞다, 너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 너 남편 아니잖냐. 그때 와, 선지자이시군요. 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던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들고 꼭 성전에 안 가도 된다, 어디서든 예배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 미국에도 있거든요. 성경은 전체로 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서 제 아들이 전세계 뜨져서 양곡교회가 서고 영락교회 서고 소망교회 서고 명성교회가 서고 전세계 교회가 다 서는 걸 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면은 우리 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면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라면 세계가 어떻게 사마리아에 가서 예배합니까?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할렐루야. 곧 이때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걸 주님 아시고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예배 처소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미가서 4장 1절 4절의 예언이거든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언덕의 산꼭대기 다 세워지는데 만방이 그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리라. 구약에는 성전 하나뿐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전 세계에 교회가 설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말씀하신 거죠. 예배는 장소가 생명 같은 거예요.
장소가 생명 같아요. 인터넷에서 교회를 만들어 2만 명을 모아도 그거는 성전 예배가 아니니 저는 무서운 어둠의 세력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헐면,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교회를 헐면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에요. 주님은 I'll build my church.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헐어, 교회 오지 못하게. 유명한 성경 공부하는 모임, 건강한데도 주일 밤에는 교회 가지 말고 우리한테 오느라 11조를 거기다 내지 말고 11조에 2분 1은 교회는 2분 1 여기 내라. 그런 성경 집단도 있거든요. 그건 무서운 적이죠. 따라합시다. 오직 성전, 성전 예배. 이게 생명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세겜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세겜에서 예배 드리면 안전해요. 왜냐하면 사냥꾼이 뻥 총을 쏠 때 껑들이 일어나고 그 껑들을 날아갈 때 다 죽이는 것처럼 야곱이 이주하면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그때를 기회로 잡아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겜에서 예배하는 게 안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예배해라. 집에서 코로나 예배,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전한 것 같지요. 불안하지요. 언젠가 가나안 브리스 족속한테 죽지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베델로 가니 하나님이 사방으로 두렵게서 야곱 가족이 그리고 모든 그 집안의 종들과 모든 것이 완전하게 베델과 세배를 드리고 복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위험해도 예배 드리면 살게 되고 안전하게 성전 예배 아닌 안전한 곳에 예배 드리면 오히려 더 어렵게 되죠. 아브라함이 자기 사는 동네 앞산에서 이삭을 바쳤으면 이삭이 죽지요.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불순종의 예배를 드려서 아브라함은 쓰러지죠. 그러나 예배 드리러 가면 이삭이 죽어요. 그래도 모리아산에 3일까지, 3일이 힘들잖아요. 3일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삭이 울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속 울면서 이삭을 죽이러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지켜서 다른 반대 방향에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올라가잖아요.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죽게 될 때 살리고 그 양을 제물로 받게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는 거죠. 아,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면 아들이 죽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가고 아들이 죽어도 성전 예배하면 아들도 살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죽자 하면 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살자 하고 예배 안 드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삭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만 의지하는데 좀 축복을 많이 받으면 은근히 받은 축복을 의지하잖아요. 제가 부산의 한 교회 신학대학 교수이신데 목회도 하세요. 그 교회에 제가 집회하는데 어느 큰 부자 장로님이 밥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오는 길에 그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밥 사다 주신 장로님 때문에 근심이 많아요. 저 장로님이 길에서 조그만 가마대기에 펴놓고 가만히 펴놓고 거기에 소고기, 소의 그 이렇게 위장 뭐 이런 거 막 뒷고기를 팔았대요.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렇게나 울부짖고 새벽기도 이 제일 일찍 나오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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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대요.
그러다가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 기도도 나오다 안 나오다 안 나오다 기도도 간절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세도 이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목사님 저분이 곧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나라가 부강하고 백전백승하고 군대가 대단하니까 인구 조사를, 군인들 조사를 하잖아요.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요압이 반대도 해서 9개월 20일 만에 인구 조사하니까 130만 명 용사가 있잖아요. 130만 명. 그 순간에 아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요. 7년 흉년 만날래? 3개월 적군에게 도망달래? 쫓겨다닐래? 3일 전염병 내릴까?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차라리 전염병이 좋겠어요. 가선제한테 말하니까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내 백성이 뭐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와 내 집을 멸하소서, 내 백성을 내칩니까? 그때 선지자 가셔서 왕이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 가서 그 재물을 사고 땔감을 사고 밭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 다스리는 천사 칼을 꽂게 하시고 전염병을 뚝 끊치게 하잖아요. 만일 이 다윗이 궁전에서 예배 드렸다면 전염병 계속됐죠. 다윗이 다른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했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예배 망하지요. 아로우나 타작마다 가서 드리니 거기서 제사가 올려드리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하니 그곳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오직 내가 내 이름을 돌렸고 택한 곳에 와서 예배하라.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한 가지에 만 가지, 천 가지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주일낮이나 주일밤이나 3일이나 목숨 걸고 지키면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도와 주시라.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성전 예배를 중요하기면 하나님이 뭘 아끼겠어요? 이 세상에 잘 되고 행복하고 그건 다 부스러기 축복이죠. 고등학생이 좋은 대학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부스러기 축복이죠. 누가 알아요 미래를? 언니가 안 넣어서 주님만 알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대학 가도 잘 되는 사람이, 대학 못 가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잘 돼도 성전 예배 얻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실패해도 성전 예배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I am the gate, 내가 문이니, 그게 구원의 문이죠. 노아 방주에는 문이 하나예요. 오직 한 문, 그게 예수님을 상징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이름 가운데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주님은 내가 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지만 원래 그 정관사가 붙거든.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난 하나뿐인 진리고 하나뿐인 문이고 하나뿐인 생명이다. Is that through me? 나 관계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못 간다. 노아 방주문 또 하나고요. 구원의 문은 예수뿐이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되는 분도 오직 한 분, 예수뿐이다.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이 교회 같아요. 존 본헤퍼는 말하기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현재는 지상에서, 따라합시다, 교회로 존재하신다. 인터넷 교회는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은 성전,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따라합시다,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성전을 중요하게 돼. 여기 오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교회 오고 여기 온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너희를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 지금 여기서도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살아도 한국 사람 언제나 한국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여기 있어도 결국은 천국에 내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인 걸 알리라. 근데 그걸 제일 실감할 때가 언제예요? 교회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오면 결국은 다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배고프고 돼지보다 더 지금 못 받아요. 돼지 먹는 열매도 돼지는 주면서 주인은 허락하지 않고. 이게 뭐 존재나 뭐 모든 게 다 잃어버렸는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먹고 마시는 거, 존재 다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집에 만 가지가 다 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4, 15, 16 보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했거든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잘 아세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요,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명, 만명 다 개인적으로 1대1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5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관계를 하시는데 내비게이션은 실수해도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제가 아이들을 알잖아요. 아이들이 제 알잖아요. 그보다 더 주님은 신이셔서 우리를 아는 거예요. The Lord knows about me. Then I.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나를 아세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근데 주님 아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서 먹이시고 기적의 빵으로도 먹이시고 우리 주님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실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갈 때까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목자이세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인 막다귀가 나를 완회하시네다. 주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나를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물이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전에는 다 있다. 세 살 먹었든 네 살 먹었든 한 살 먹었든 가장이 그 다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 살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병들어도 주님이 더 하시거든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오늘 밤에도 치료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사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저희를 기쁘게 하리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요사밧이 히스기야가 한나가 다 성전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저도 성전에서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고 여러분도 이 성전에서 다 받는 거예요. 여기 다 있는 거.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집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피를 주님이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더럽혀지지만 주님의 전우면 주님이 스프링클러처럼 피를 뿌려줘서 우리를 시원하게 세상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으면 빨래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도대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늘 정결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4장 22절에 내가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이 없어진 처럼 아침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해선이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기 오면 다 거룩하게 되고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관을 세워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98세 되신 니민식 어르신 목사님께 어느 대학 총장이 목사님, 한국교회 피크, 한국교회가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국교회 피크가 언제였습니까? 니민식 어르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와요. 할렐루야. 그 총장은 한국교회가 좀 약해지고 뭐 밤 예배도 잘 안 나고 새벽 기도도 약해지고 뭐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묻는데 니민식 어르신은 아직 피크가 안 왔어요. 앞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양국교회의 피크는 언제냐? 앞으로 오는 겁니다. 주용수 피크는 언제나 앞으로 옵니다. 유럽의 한 부자가요. 부자는 그 미술품들을 가지고, 우리 이건희 회장님 미술품이 엄청나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애아들이 죽었어요. 이 부자가 아들을 생명같이 사랑하다가 애아들이 죽으니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값진 미술품이 가득한데 이제 공고에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서상 그 죽은 아들의 유화로 된 초상화를 먼저 경매하는데 좋은 그림 다 사러 왔지 그 남의 아들, 죽은 아들 그 그림 살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 집에 일했던 흑인 하녀가 그래도 우리 도련님 사진인 저 그 그림인데 하면서 제가 사지요. 그래서 그림을 사요. 그때 변호사가 공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 초상화를 기억해서 가지는 사람에게 내 모든 유산을 준다고. 그래서 그 흑인 소녀가 아이고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경매도 안 하고 다 그게 그 흑인 소녀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곳은 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과 기도로 충성하고 성전 예배를 좋아하고 하면 하나님이 아, 제가 성전 예배 내 집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다 주시죠. 성전 사랑하고 성전 예배 목숨 죽어도 좋아 나는 예배 드리고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 다 주시고 특별히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천국 양곡동에서 우리 모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